동양에서 우주는 시공간이에요. 집부, 집주인데 물리학, 천문학적 우주도 있지만 나에서 시작해서 지구 또는 내 주변 환경. 메타 미니멀리즘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 은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잘 지냈어? 네. 야, 작업실 드디어 오네. 네. 어떤 공간이지? 공간 소개를 잠깐 해주면. 여기가 개인이 운영하는 레지던시고 30명 정도 작가분이 계시고 작가분들마다 30평, 60평에 꽤 여유 있게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 그럼 이쪽에서 거의 이제 잠자고도 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 그런 게 가능하고 층고가 되게 높기 때문에 작업에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전체적으로. 여기가 이제 주로 작업하는 공간? 네, 여기 작업하는 공간이고요. 중간에서는 밑작업 좀 위주로 하고요. 이 동양화 붓이에요. 제가 이 그라데이션을 하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동양화 붓으로 염색하듯이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네, 한 2주 정도 칠해서 저 컬러가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게 올라갈 수 있게끔. 하루에 한 번 칠한다는 건? 하루에 한 번 그라데이션을 해서 염색을 시키고요. 아, 염색 계속. 그래서 굉장히 묽게 마치 수채화 마냥. 그 천에 그럼 이게 스며들거든. 네. 저게 형광색을 되게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냥 대놓고 쓰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굉장히 묽게 엄청 스며들게. 네, 마치 한복처럼 한복의 그 고운 천에 나오는 색감처럼. 그래서 이 동양화 붓을 일부러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붓 자체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약간 스며든 느낌이 들어. 네네. 그럼 이 작업도 그런 느낌이로? 네네, 맞아요. 이 작업도 그라데이션을 굉장히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20회 이상. 그러니까 여기 색과 여기 색이 좀 다르잖아. 네네. 이게 생각보다 이 붓으로 그라데이션 내는 게 보기는 쉬운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진하게 유화로 하는 거랑 좀 다르게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여러 번 칠한 거예요. 정말 약간 좀 그런 빛의 느낌이 좀 드는데? 네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런 펄을 뿌려요. 그래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전면적으로 입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펄을 이렇게 가볍게. 그러니까 밑 작업에 먼저 펄을 다 뿌리고 지금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게. 네, 미디움을 사용해서 입자 느낌, 파티클 느낌을 주는데 펄도 이제 종류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위에 이렇게 만약에 자개를 붙인 건가? 네네. 이게 선자개인데 2mm 정도 되는 자개를 균일하게 붙여서 면을 만들었어요. 자개는 약간 반투명해갖고 밑에 색이 이렇게 은근히 우러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핑크톤이라서 이 자개 느낌도 약간 그런 느낌들. 네네, 맞습니다. 그럼 이 밑색이 어떤 색에 닿냐, 이 느낌이 확 달라지겠네. 네네, 맞아요. 그럼 이 자개를 갖다가 계속 붙이잖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자개가 세로 2mm, 가로가 한 25cm 정도 돼요. 굉장히 얇은 선 자개인데 그 뒷부분에 본드를 칠해서 하나하나 눌러가면서 붙이고 이 형상이 있을 때는 여기서 끊어내요. 그러면 약간 이게 또 판판해야지 이게 되겠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캔버스는 그래서 약간 출렁출렁 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 판 자체가 이제 좀 단단하게 퍼펜 작업을 하고 다시 캔버스 천을 씌운 다음에 작업을 올려가지고 다시. 야, 그럼 뭐 과정들이 오래 걸리네. 밑작업 하는 데는 한 2주 정도 소요되고 자개 붙이는 부분은 이게 지금 100호 사이즈거든요. 130에 130인데 100시간 이상 걸려요. 100시간? 네. 아, 이 자개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힘들게? 자개가 멀리서 보면 단일톤으로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무지갯빛으로 찬란해요. 이게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빛을 컬러로 표현하고 은유적인 어떤 메타포로 표현을 하더라도 그 빛에 근접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물질을 써서 그거를 체험할 수 있게끔 하려고 자개를 쓰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 자개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약간 좀 익숙한 거잖아. 그쵸. 옛날 집에 가면 다 자개장 같은 거 다 있고 자개하면 다 까만 건지 알았어. 근데 이거 보니까
아, 자개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거의 약간 투명하지만 밑색이 어떤 걸 주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작품을 시작할 때 염려했던 게 자개 농이 떠오르지 않게끔. 왜냐하면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현대 이 디지털 시대나 신자유 시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게끔 일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최대한 낯설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고. 근데 색 자체가 우선은 좀 네. 전혀 다르니까. 네, 네. 그리고 일일이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 레이어가 느낌이 들잖아. 맞습니다. 방금 뭐 디지털 얘기했잖아. 네. 약간 그런 느낌도 나. 네, 네. 와서 어? 자개네? 약간 이런 네, 게. 네. 그래서 인터넷 이미지 봤을 때는 자개인지 조금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만 봤을 때는? 네, 근데 실제로 와서 자개인 걸 보고 더 크게 오는 거예요. 왜냐면 내 눈앞에서 반짝거려 버리니까. 제 작품은 지금 이 시공간에 나와 그다음에 태초의 우주에 시작됐던 빛이 만나는 전 우주적인 만남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온몸에 긍정 온몸에 빛의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작업 테마여서 자개가 아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훨씬 더 그런 느낌에? 네. 그리고 이 또 제가 마감을 우레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코팅 마감이 나를 반사시켜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관람객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재료로. 그러면 그 이전에? 네. 이전에는 어떤 작업으로 그런? 그 이전에는 라인 선 드로잉을 해서 작품을 했고 그 대상이 내 주변 환경의 대상인데 이거는 한순간에 우주, 시적 우주를 표현했다면 이건 약간 대서사시처럼 저 끝에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여행을 표현했어요. 어둠 가운데 스크래치를 활용해서 드러나는 빛 표현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아 그럼 혹시 그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 크레페스 막 색깔칠하고 나중에 검은색 다 덮은 다음에 긁으면 나오는 그런 네. 아 그런 느낌? 네. 아. 그래서 빛을 발견, 발굴하는 그런 아. 네. 뭐 근데 발굴했는데 약간 지금 형태들이 좀 있네. 네, 네. 뭐 집도 있는 것 같고 네, 뭐 네. 풀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럼 원래 이게 학부 때부터 이런 작업들을 한 거야? 아니요. 이거는 30살쯤에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산책을 하다가 제 주변을 둘러싼 모든 시공간이 부서지는 경험을 했어요. 부서졌다고? 내가 봤던 나무, 내가 봤던 건물 이 모든 게 점점면으로 일제히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 순간 굉장히 쾌감이 있었어요. 그래? 네. 맨정신이었지? 네. 약간 모르겠어요. 시적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다시 재조립되면서 존재에 대해서 굉장한 긍정을 제가 봤어요. 그 속에서. 그 전에는 모든 형체가 견고했단 말이에요. 탄탄한. 네. 제 둘러싼 모든 환경이나 모든 형태, 내 마음, 내 생각이 굉장히 견고한 형태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일제히 부서지면서 재조립하는 경험이. 해체돼 버렸구나. 네. 해체해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새롭게 하는데 그 사이에 빛들이 새어나가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작업들 빛을 찾는 느낌과 지금은 아예 이제 빛을 전체적인 네, 맞아요. 형태가 거의 이제 사라져버리고 네. 이거를 하니까 이야기가 좀 방대하다. 그래서 저는 소설보다 시를 훨씬 좋아하거든요. 문학에서도 이 그림의 한 부분을 표현하자 아주 간결하게. 그래서 지금 작업이 나오게 된 거예요. 간결하게 표현했는데 더 힘들게 들어갔네. 시간도 훨씬 더 걸리고. 시간은 조금 많이 걸려요. 이거는 자유연상 드로잉이라 이렇게 굉장히 즐겁게 표현하는데 얘는 좀 수공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그쵸? 이렇게 반복되고. 그치, 그치. 근데 이 반복에서 제가 얻는 또 평온도 있어요. 그치. 무한 반복적인 어떤 부분들에서. 그 다음에 딱딱딱 붙였을 때 그 안정감? 네. 이거 같은 거 정말 그 동그랗잖아. 네, 맞아요. 야. 사실 어쩌면 이렇게 고행의 길을 가는 부분인데 느낌적으로는 우리 약간 좀 단색조 느낌? 우리나라의 단색조. 네네. 사실은 그것도 이제 그냥 색깔이 단순해서 단색조가 아니더라고. 네. 상당히 많은 게 내공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단색화 선생님 작품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단색화 작업하고 저랑은 다른 지점은 저는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경험하는 방식으로 읽었고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약간 명상적 요소도 있고 작품에서 말하고 싶은 것도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럼 혹시 이 작업 때문에도 뭐 생활적인 변화가 좀 있는 게 있어? 그렇죠. 제가 이 뒤에 명상도 했고 다도 배우고 아침에 산행도 매일 하고
그럼 완전히 그때 이후로 삶이 좀 변화됐네. 네. 다시 태어난 느낌? 네, 그때 제가 이제 진짜 작업을 해야겠다. 되게 어릴 때도 너무 작가는 하고 싶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하니까 두려움이 살짝 있었는데 아 이제는 정말 내 길을 가야겠다. 그때 이제 이름도 아 그때 이름 바꾼 거야? 네. 은유형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 네, 네. 그 뜻이 있어 그러면? 네. 은유형이 검붉은 은에 구슬을 엮다예요. 우주 속에 구슬을 엮어서 표현했어요. 원래 우주에 관심이 많았어? 제가 우주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제가 그림도 그리지만 책 읽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동양철학, 불교 이런 책을 읽다가 자연스럽게 천문학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무래도 동양철학은 천문학 공부. 천문학 공부를 하다가 물리학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우주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꼬리 물다가. 네. 그래서 작품도 그런 부분에서 영감을 받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 작품 시리즈는 약간 코랄 핑크로 스킨을 연상하면서 작업을 했고 신체, 정신을 연결하고 싶어서 이런 작업을 했다면 최근에는 조금 더 심플해져서 백색 작업을 하고 있어요. 더 평온하고 관조적인 느낌으로 더 침잠할 수 있고 내면에 근데 이게 영감을 받은 게 달빛이에요. 아, 달빛? 네. 달빛을 보면서 조용히 내면에 침잠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려고 달빛을 표현했고 또 재밌는 것이 멀리서 촬영하면 이게 백색인데 조명을 받으면 은근한 무지갯빛으로 변해요. 저는 세계가 그렇게 보여서 그렇게 작업을 한 거고 고정되지 않는 계속 변화되는 어떤 거를 표현한 그 고정되지 않음에 되게 매료를 받았고 실제도 그런 것 같아요. 단 한순간 또 영원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있는 거지 이 순간이 완전히 영원은 없는데 그래서 관람객이 이 앞에서 자기의 무한을 느끼는 지금 나는 이 우주 속에 있지만 그 우주와 만나는 그 무한을 경험하는 현재와 무한을 경험하는 그거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럼 너 전시 갔다 오면 다 해탈하고 가겠다. 딱 갔다가 뭔가 근심 있다 딱 보면 와 하다가 이제 가고 표정이 다 밝겠어? 사실 제가 가장 원했던 게 그 미소예요. 예를 들면 부처님 염화 미소처럼 전시장에 제 작품을 보고 경험하고 집에 갔을 때는 살짝 입가에 미소 정도 있으면 참 좋겠다. 좋겠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자기 하나하나 붙이면서 그런 마음들이 좀 들어가겠네. 맞아요. 그치? 예를 들면 불교에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멀리서 보면 공인데 없음? 근데 가까이서 보면 색이 있고 그 무지갯빛이 있고 또 멀리서 보면 공이고 저는 존재가 그렇게 보여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리즈는 큰 테마가 진공묘유예요. 진공묘유? 네, 진짜 공이 묘하게 있다. 이게 묘유예요, 묘유. 묘하게 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 아까도 시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 네. 함축적으로 뭔가 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 네, 작업할 때 제가 방향성을 잡을 때 하나의 언어, 단어를 방향성을 갖고 가거든요.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작업을 해요. 전체적인 완성작을 생각하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몸이 이끄는 대로 작업을 하고 그러나 방향성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는 전시장이 화이트 벽이잖아요. 거기에 화이트 그림만, 이 그림 시리즈만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 그림이 없나? 아, 있는 듯 없는 듯. 에이. 지나가다 깜짝깜짝 놀래게. 네. 그때쯤 어느 게 도인이 됐을 것 같아. 네? 도대체 그러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누구나 인생 겪듯이 다양한 일들을 뭐 살면서 겪고 사회활동 거의 안 하고 작업실에서만 한 8년 정도 그렇게 보낸 것 같아. 이제는 내 삶을 살 때가 됐다.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